손 크기만 일단 좀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손에 직접 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시죠? 아이, 친구들이 이걸로 스킨십을 유도한 줄 알고 지금 나락이라고 이렇게 저를 이제 지옥으로 보내버리려고 방송이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방이, 막방이. 막방이. 쌍쌍바 같이 먹을 사람. 쌍쌍바의 주인공 연구TV 토끼 출신이죠. 고려대학교 의예과 박수용 씨 모시겠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들 또 연구TV 바니가 미미도 방송에 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서 오시고. 아니 인방이 지금 처음으로 들어갔나요? 네. 아 여러분들 일단 그런 느낌이 오늘 일단 여러분들 진행 자체가 저희가 일단 운동 좀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상쾌하고요. 아 반지한데 상쾌하다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많은 영어TV 졸업생분들이 이곳을 오가셨어요. 네, 많은 합방도 있었지만 사실은 영어TV 활동 중간에 나온 사람 처음이다. 뭔가 좀 특별한 우리가 이슈가 좀 있죠. 예? 잠을 자고 싶나요? 아니요. 이거 왜 갑자기 잠 꿈 날아가죠? 죄송합니다. 꾸중을 듣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 네. 네. 우리 소영이하고 일단 좀 가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그럼 미미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구TV에서 바니로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2회과 이공학번이고 21살 박소영입니다. 와! 어떻게 보면 소개팅이라는 것이 인간사에서 좀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절망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소영씨 좀 어땠나요? 아, 저는 당연히 전자. 아 추억이 되었다. 네. 그거를 제가 그 알기로는 많은 그 친지분들이나 네. 가족분들이 보고 충격에 도감이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저희 할머니가 타자를 오티시는데 제가 봤던 카톡 중에 제일 길게 왔어요.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웃을 때 네. 그 하하 소리 하하하하 이렇게 치세요. 근데 이제 하하가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길게 왔거든요. 하하가 한 30경 걸 하하하. 아,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 적당해요? 네. 아니, 민우도 감자가 되는 집캠인데 이렇게 예쁘시다고요? 일단 소영씨 같은 경우 아까 사실은 고데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방송에 좀 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찐댕이 나오면 사실 또 소개팅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고데기를 마셨는데 사실은 이 캠을 다들 되게 만족을 하고 갔습니다. 저 사실 지금 약간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 민우는요 제니처럼 매력적인 여성분 좋아해요. 아 이거 댓글 뭔지 알겠다. 하, 여러분들 이걸 안 깔 수가 없죠. 아 그리고 사실 저브금에 맞는 댓글들도 있었고 사실은 연구TV 내에 여러분들 인기 급상승 박수 한번. 사실 제 채널에서는 지금 2년째 지금 처음 빼곤 제가 인기 급상승 든 적이 없어요. 진짜요? 연구TV 채널의 인기 급상승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몰라요. 몇 번 안 될걸요?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제작진한테 좀 항의 가능합니까? 근데 사실 저한테도 줘야 되나? 아 본인 몫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를 나한테 주겠다? 그쵸 그쵸.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 마지막 건 아니고 네 같이 상부 상전하자는 의미에서 네. 바니님 벌써 도망치고 싶으시다면 윤을 깜빡여주세요. 바로 그럼 여러분 소개팅 리뷰부터 바로 깔쌈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디가 제일 박소영이요. 일단 처음부터 이거 악마일?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지금 왜 여기서 멈춰요? 저 지금 일투 턱인데. 아 죄송합니다. 네, 네. 투턱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네. 근데 인간 누구나 투턱이 생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맞추지 않았는데 네. 화이트로 둘 다. 이거 너무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네. 그쵸?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미혜민우가 아니라 인간 김민우로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인간 김민우의 모습인데 통수에 이제 가마가 좀 보이는. 그래서 이게 의예과로서 저런 부분은 치료가 좀 가능할까요? 현대 의학으로는 아직 발상형 뭐요? 발상형 영상에서도 그렇고 진짜 예뻐요. 근데 옆에 게스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BJ 박소영이고요. 오늘 게스트분에 오셨습니다. BJ는 그 아프리카 플랫폼이고요. 트위 아니 근데 또 실수한 거예요? 아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반 씨가 나중에 나무위키 만들어주면 살짝 또 논란이 있는 거죠. 안 되는데. 여러분 상상 가능? 널 만나면 말 없이 있어줘. 뭐예요? 이게 새벽에 종종 남봉꾼이 됩니다 제가. 아, 아 여기가 이제 방음이 완벽해요. 그러면 노래방 오고 싶으면 여기로 오면 돼요? 그럼요. 여기 언제든 오세요. 아 좋아요. 네. 소원아 감사합니다. 손은 무조건 나보다 작아야 돼. 이런 작성을 만든다. 그러면 이 돈에 화답하는 의미로 손 크기만 일단 좀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손에 직접 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시죠? 아이, 친구들이 이걸로 스킨십을 유도한 줄 알고 지금 나락이라고 이렇게 저를 이제 지옥으로 보내버리려고 방송이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방이, 막방이에요? 자 여러분 다 소개팅 영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쓱 또 보도록 하죠. 이 당시의 머리 스타일하고 사실 똑같죠? 비슷한 상태고 염색했어요. 약간 바이올렛 느낌인데 아닌가요? 야 이게 바이올렛이구나? 그레이. 그럼 끝나고 상상반 이게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쌍쌍반잔 분에 대해서 내 신경다발이 끊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쌍반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보통 뭐 한잔 하실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단어가 잘못되면서 쌍쌍반잔이 나가지고 이제 인트로 컷이 돼버렸어요. 아, 이 시냅스의 오류가 시냅스의 오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죠? 사실 저도 비슷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캐치하지 못했는데 아, 저 말을 해도 아 맞는 말인 줄 알았구나. 네. 일단 김민우 27세고 제가 95년생이거든요 이게 한국 나이로 찍힌 거죠. 만이 아니라 만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한국 나이로 찍힌 거고 강조하시네요. 몇 학번이야? 소개팅 콘텐츠에 제가 나오... 구찌 좋아해요? 구찌요? 네. 아 구찌 뭐 주면 좋죠. 아, 제 시계가 아~ 제가 정말 그 소비가 많이 없는 편인데 그 열심히 산 나에 대한 선물 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자 어때요? 아 되게 좋은 가치관이고 네 되게 합리적인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 복장 자체가 약간 신부 아 신부님? 신부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반지가 하나 있는데 아, 네. 저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반지? 저거는 그냥 네. 제가 서울대 입고 놀러 갔다가 예뻐서 샀습니다. 서울대를 왜 재수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연세가 아 근데 이거가 그것 때문에 불편한지 몰랐어요. 연세를 연세대로 알아먹은 저와 그냥 나이를 올려치기 해가지고 상대한테 불쾌감을 줬구나라고 알아먹은 소영이와 그걸 차이가 있었죠? 영상을 보고 알았어. 이 당시에 몰랐다. 근데 연세 다음에 레베루가 연세 좀 많이 불편하네 저희가 춤추고 여기서 나름의 분위기를 풀기 위한 장난이었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춤추고 네. 본인 그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마음은 진짜 완전 술판데 몸이 알쓰여가지고 야 진짜 나랑 똑같다. 네 너무 좋네요. 아니 죄송한데 지금 선배 약간 비위를 맞추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편하게 해도 아, 반병도 못 먹어요. 아 반병이 채 안 돼요? 네. 저는 그래도 반병을 넣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때는 뭐 찐텐이었어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나는 상상 속에서 술을 마셨어. 폰술. 예? 폰술이요? 야 그건 뭔 신조어냐? 폰술은 뭐예요? 볼까봐. 이미 스캔이 끝났다? 이미 이 사람이 어좁인 걸 파악을 했다? 아이 그 오해를 풀자면 네. 그 있잖아요 줌 토론하는 거. 아 줌 맞짱 토론? 거기서도 이제 밥을 잘 안 드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의미에서 많이 먹어서 이제 벌크업을 하면은 건강이 좋을 것 같다. 챙겨주고 싶다. 그쵸 그쵸.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일단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로 그냥 걔 박살낼 테니까 민우님 어떻게 안 박살날지 그거 좀 고민하면서 랭크 많이 하세요. 뭔가 그냥 되게 짠한 영상을 생각하고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저번 달에 뭐 게임대 같은 거 나왔는데 게임을 되게 못 해가지고 진짜 찍는? 아!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 왜냐면 그 선배들이 리유민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영상 뜬 이후로 항상 오빠 영상을 브리핑을 해줘요 오빠들이. 근데 오늘 진짜 찍는 거다? 아! 아 걔네 몇 살이야? 일단 알겠습니다. 네? 와 집집 찍는 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민기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민기에서 지금 또 다른 분으로 갈아탔다 들었거든요. 아 제가 요즘에 간떨동을 보고 드라마? 있는데 어, 장기용이 너무 야 장기용씨까지 갔거든? 와 이거 씨 근데 TMI인데 어. 장기용 사인이 집에 많았거든요. 한 6장이 있었는데 그때 팬이 될 줄 모르고 방 정리를 하면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울었어요. 미미는 사인 어때요? 안 그래도 좋은 거 몇 개 받아가야 되거든요. 어? 그 사람들? 미치는 거 그것도 그렇고 과외하는 애들도 꼭 가야 돼가지고 과외하는 애들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여쭤볼게요. 제니 말고 딴 분 박소영이요. 여기는 내정지! 야 이 드림은 아, 아 이거를 아예 사실은 5분 안에 좀 승부수를 띄우자 어,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어. 이게 왜냐면 상대방이 이민기를 꺼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승부를 안 내면은 결국 이민기, 장기용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이겨! 못 이기잖아 얘들아! 개그맨 박스 근데 여기서 뱀 같이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개그맨 박스 잘 봤지 않았어요? 아 좀 민망하니까 네. 오 버려대 박소영씨 내가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서 뇌절을 쳤네. 아 이게 좀 아쉽다 내가. 아, 근데 어, 이미지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와 여기서 너무 내가 와 너무 부담을 이제... 줬다. 안티 팬들을 생성하기 위한 오빠의. 아 이거 진짜 부담으로 느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지. 어. 저도 본가 가기 전에 연애를 해야 하는데. 이건 아직도 생각 유지됩니까? 그쵸. 오. 아 6개월 남았습니다. 본가 가면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거의. 그럼 약간 상대방도 바빴으면. 그렇죠. 네. 어, 띵까띵까 노는데 정말 궁금하네. 사실 저도 약간 바쁜 사람 좋아해요. 그걸 애초에 이해해 줄 수 있는 모티브 와. 있다. 와. 와 편집 봐봐 이거 작정했어. 와 진짜. 와 진짜. 이거 봐. 와. 선배라 선배라 그럴 수도. 아 이제 말이 심하네 진짜. 아 진짜 씨. 근데 아. 그냥 미미 누님처럼 나왔으면은 놀다가 가게 가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아, 소개팅 영상 리뷰 아. 아 일단 여러분들 뭐 저도 처음 해봤고 진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가지고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잘 임해줘가지고 여러분들 인동도 오르고 서로서로 좀 윈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댓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씨의 댓글은 우리 이 노래와 같이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영이는요 떡볶이는 좋아하는데 떡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국 당면이라 분모자 꼭 추가해야 하고요. 소영이는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 올려요. 꼭 먹기 전에 체크해주세요. 써니씨 댓글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 이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니 하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와 그니까 이거 좀 디테일하게 아니까 응. 오 자 다음 댓글 감자와 바선생 그 바선생이란 닉이 사실 어떻게 어원이 되는 거지? 아니, 사실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과외쌤? 아 어? 브이로그 때? 브이로그 때 오 그때 바선생 이렇게 떴나봐요. 아 거기서 밈이 됐구나. 그리고 어. 그 전에 학생 공개 영상에서 동기들이 저희 동아리끼리 몇 등 몇 등 더 사야 했는데 정하기로 했는데 카톡으로 어 바선생 그 삭점 얼마지? 아~ 크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초에 별명이 바선생이네. 네. 그래서 그게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오 감자 찐텐 같아서 눈물 난다. 아니 나는 여러분 진짜 나 리얼 소개팅 나 리얼하게 소개팅 한 것뿐이야 나는 얘들아. 진짜. 나는 진짜 방송에 몰입한 것뿐이야. 어. 얼마나 투철해요. 고대 CC 탄생의 시발점이라고 현우 씨님 개념 교재가 들어갔는데 본인은 고대 CC를 좀 하고 싶습니까? 아 고대 CC요? 네. 어 뭔가 그냥 되게 애들이 말하는 게. 그 과 말고 다른 과랑 하는 CC는 진짜 추천한다 막 이렇게 말하긴 걸 듣긴 들었어요. 저는 CC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곧 졸업입니다. CC만 못 해본 게 아니지 않나요?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한 명은 20세기에 태어났고 한 명은 21세기 약간 르네상스적 발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기의 만남. 근데 이거는 팩트긴 하죠. 맞긴 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자꾸 본인이 잘생겼다는 댓글은 스킵을 하시는 거예요? 아,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아니! 나만 미니미노 잘생겨 보이냐? 좋아요가 무려 418개! 감사합니다. 네. 아, 다들 뭔가 진심이라는 반응. 근데 진짜 댓글이 굉장히 클린하고 다들 막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이 되게 따뜻하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부모님 반응 좀 어땠나요? 부모님 반응이요? 원래 제가 영상을 자주 돌려보세요. 아, 밤이 출연 영상? 네, 근데 자꾸 지금 방에 있는데 계속
이제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와, 많이 챙겨보시나요? 아, 좀 좋은 영상들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박제가 됐는데 괜찮을까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좋은 추억으로. 네. 제가 또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같이 보여주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80년 후까지도 네. 손자 손녀들에게도 보여줄 만한 그런 꿀 영상이다. 참 그 고맙네요.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야. 네. 전 계약교문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전 방송의 영혼을 팔았어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솔직히 주민등록번호 한 명은 0이고 한 명은 9인데 그게 뭐 그게 9501 9501 저 생일은 7월 8월 야 뭔가 연결점이 뭐 이제 점점 떨어져가는데? 혈액형 혹시 B B? 아 여기 안 그래도 B가 3개나 있더라고요. 협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야 오늘 여러분들 MBTI 궁합도 볼 건데 야 혈액형 궁합 사이트 있으면 야 카페에 좀 올려봐봐. 야 다 해봐 얘들아. 야 아 뭐가 있을 법한데 얘들아? 점점 취해지는데